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제가 H&M 온라인에서 옷을 주문하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려고 열심히 영상을 찍었는데요. 과거에 제가 말을 못해도 정말 너무 못해서 이렇게 피치 못하게 더빙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H&M 홈페이지에서 1월 8일 토요일에 주문을 했고 1월 18일인 화요일에 도착했습니다. 따로 빠른 배송으로 주문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H&M에서 정한 영업일 기준 8일 이내에 도착을 딱 했어요. 저는 총 3벌의 옷을 10% 할인을 받아서 59불 54센트에 구매를 했어요. 배송은 무료로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택배를 개봉해 보도록 할까요? 칼로 여기를 찢어달라고 써져 있는데 이렇게 찢어도 되는 걸까요? 그래도 다행히 종이가 앞에 있어서 옷이 찢어지는 대참사를 막아줬습니다. 이거는 제가 산 옷의 내역과 반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혀있는 종이네요. 여기 보시면 제가 주문한 내역이 이렇게 써져 있고 그리고 이거는 반품을 해야 될 때 택배에 붙일 태그를 이렇게 미리 보내줬어요. 뭔가 번거롭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드디어 옷이 개봉이 됐습니다. 맨 앞에 있는 옷은 니트 조끼예요. 두 번째는 일반 검정 무지 반팔 티셔츠고 마지막은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는 흰색 셔츠까지 이렇게 세 벌 주문했습니다. 이거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사실 사기 전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제품이었는데요. 앱에서 처음에 딱 보고 왠지 입어보고 사야 될 것 같아서 매장을 갔더니 첫 번째 간 매장에서는 라지 사이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어봤더니 너무 커가지고 다른 매장에 가서 미디엄 사이즈를 찾았어요. 그런데 미디엄 사이즈 옷들이 상태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결국에는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디엄 사이즈로 주문을 했고요. 딱 봐도 옷 길이가 길고 팔 부분도 굉장히 넉넉해서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옷이에요. 제 키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미디엄 사이즈가 엉덩이를 거의 다 덮는 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구매하실 분이 계시다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키는 171에서 172를 왔다 갔다 하는 키라서 제 키를 기준으로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이 제품은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제품이고요. 제가 온라인에서 봤을 때는 면 100%라고 봤는데 태그를 못 찾고 있네요. 찾았습니다. 그래서 태그에 보면 이렇게 여분의 단추도 두 개가 달려있고 면 100%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옷은 정말 사계절 내내 잘 활용해서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옷이라서
개인적으로는 만족을 하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제가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주문을 했던 니트 조끼인데요. 이 니트 조끼는 사실 실물을 보고 주문을 한 건 아니고 H&M 앱을 보다가 모델분이 제가 산 셔츠랑 같이 매치를 해서 입은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조합이 너무 예뻐서 고민을 며칠 하다가 주문을 했습니다. 일단은 감촉이 정말 부드러워요. 딱 실제로 보면 실이 이렇게 포슬포슬하게 올라와 있는 게 앙고라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딱 보시면 살짝 크롭한 느낌의 기장이라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색감도 정말 예쁩니다. 뒷판은 그냥 이렇게 까맣게 되어 있네요. 앞면이랑 똑같이 했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퀄리티는 몇 번 입어봐야 알겠지만 일단 좋아 보이고요. 이 제품도 똑같이 미디엄 사이즈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딱 핏하게 잡아줄 것 같진 않아요. 그 모델분은 딱 핏하게 입으셨던데 이거는 아마 제가 사이즈를 잘못 골랐을 수도 있어요. 이 제품은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 제품이고요. 이 옷은 제가 디자인에 반해서 산 제품이라 소재 확인도 안 하고 샀어요. 나일론 54%에 아크릴 46%네요. 옷이 정전기가 되게 잘 일어나는 편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같이 산 베이직한 셔츠랑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요즘에는 반팔 티셔츠에 니트 조끼 많이 매치해서 입으시잖아요. 그렇게 입어도 예쁘게 입을 만한 옷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 반팔 티셔츠는 사실 제가 무료배송 주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산 제품이에요. 그냥 베이직한 검정 반팔 무지 티셔츠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검정 반팔 중에 그냥 무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서 나쁘지 않았던 초이스 같아요. 일단 처음에 보자마자 색이 그냥 딱 까매요. 막 먹색 이런 색깔 아니고 그냥 정말 딱 까만 검정색이어서 색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사실 같은 검정색이어도 약간 물 빠진 검정색이어서 색이 아쉬운 제품들이 있는데 이 제품은 그러지 않아서 좋아요. 그리고 촉감은 H&M 반팔 특유의 그 후두루두함이 없고 뭔가 각이진 느낌이 살짝 있어요. 이 제품도 다른 옷들이랑 똑같이 미디엄 사이즈를 주문했어요. 그런데 얘는 소재가 뭔지 제가 안 보고 그냥 샀거든요. 스티커에 살짝 가려져 있지만 그래도 면 100%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옷이 전체적으로 오버사이즈로 나온 제품이라 여름에 되게 편하게 자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드루들하지 않고 오히려 약간 뻣뻣하게 나온 제품이라 목이 많이 늘어나거나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사실 몇 번 입어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긴 해요. 그래도 여름 내내 아래에 어떤 하의를 매치해도 활용도 있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이렇게 제가 H&M에서 주문한 옷들 모두 소개해드렸는데 재미있으셨나요? 그러면 오늘의 H&M 하울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
오늘은 헬스장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파트 헬스장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처음에 딱 문 열고 들어오면 이렇게 러닝머신이랑 이렇게 자전거들이 있고요. 이쪽으로는 이렇게 옷을 걸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입구고 이렇게 물을 받을 수 있는 곳이랑 이렇게 소독제랑 이제 그 알코올 수압 같은 거를 갖다 놓으셨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벤치 있고 아령 있고 여기 이렇게 턱걸이 할 수 있는 데랑 쭉 들어가 보면 여기 안쪽까지 이렇게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도 TV가 있네요. 그래서 기구가 보면 되게 신기해요. 요거를 이렇게 누르면은 이쪽에 이렇게 무게가 나오는데 이거는 공기압으로 무게를 넣었다가 뺐다가 할 수 있는 기구들이고 여기 모든 기구들이 다 이런 식으로 에어프레스를 통해서 여기 밑에 보시면 에어프레스를 통해서 무게를 조절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이걸 뭐라 그랬더라? 탱탱볼? 탱탱볼 있고 덤벨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 안녕.